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모하비, The Master. 국회 법사위원회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합의를 원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조만간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는 홍콩의 자치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철로로 북한을 통과하는 방법까지 거론하면서 협상 재개를 간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극일 펀드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최고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릴 걸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여야 3당이 어제 잠정 합의했습니다. 왜 잠정이냐면 당초 법사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막판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최종 결정에 나섭니다. 첫 소식 남정민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말 하루만 열자는 민주당과 다뤄야 할 의혹이 많아 사흘은 열어야 한다는 한국당. 내내 간극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어제 오후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회동에서 극적으로 골파구를 찾았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겁니다. 조 후보자 측도 청문회 일정을 잡아줘 감사하다며 즉각 입장을 내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시간도 채 안 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이 9월 2일인데 3일까지 청문회가 잡힌 게 문제란 겁니다. 최종 결정은 오늘 아침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제가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설정하고 있는 원칙이 있었던 거니까 제가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지 좀 고통스럽네. 한국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합의 번복 결정을 내릴 경우 조국 후보자 청문 전국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네, 어제는 성적이 좋지 않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해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건 지난 2015년입니다. 입학하자마자 첫 학기에 유급됐지만 그 다음 학기부터 내리 3년 동안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지도교수이던 노한중 현 부산의료원장의 개인 장학재단을 통해서입니다. 부산대가 문제 없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5년 조 씨 입학에 맞춰 성적이 안 좋아도 외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2013년에 만들어졌고 2013년과 2014년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성적 미달 예외 조항은 조국 후보의 딸이라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조 씨에게 적용된 겁니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준 노 원장의 입장만 소개했습니다. 유급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학을 격려하기 위하여 1학년 때부터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부산대 측은 학생들이 요구한다면 입학 과정 등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네, 딸의 이런 장학금과 입시 과정을 둘러싼 의혹들로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모교이자 딸이 잠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원을 다녔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내일 2차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사퇴하라! 검사하라! 자유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지난 23일 자신의 딸이 졸업한 고려대는 물론 모교인 서울대에서까지 일부 학생과 동문 주도로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지자 조국 후보자는 청년들 마음에 상처를 줘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울대 총학생회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놓고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목소리가 학생들의 보수와 우경화 때문이 아니라 허탈감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후한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내일 2차 촛불 집회도 직접 주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저희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사실 훼손됐다. 집회를 하자라는 것 자체는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조 후보자 딸의 의전원 장학금 특혜 의혹을 두고 부산대 일부 학생들은 내일 촛불 집회를 예고했고 부산대 총학생회는 대응 방안을 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모든 걸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조 후보자는 대신 어제 검찰개혁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국민적 여망을 언급하면서 법무장관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신 점 다시 한번 송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딸의 부정 입학 의혹 등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성 기사 등을 자신의 SNS에 연일 올리는 데 대해선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의 자진 사퇴 요구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론에 대해선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반박했습니다.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지금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담긴 2차 정책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제화와 재산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되는 재산비례 벌금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기존에 이미 논의됐거나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여론전환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고소고발은 지금까지 11건 접수됐는데 대부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청문회 뒤 여론 추이를 보면서 수사 착수 시기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판을 깰 듯했던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분위기입니다. 두 나라의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전화를 걸어와 합의를 원했다며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적이라고 표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만에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I think President Xi is a great leader who happens to be a brilliant man and he can't lose 3 million jobs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태도 돌변의 배경에는 무역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는 중국 측의 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을 정말로 원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라며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을 수용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위협도 잊지 않았습니다. Only if it's a fair deal and a good deal for the United States. Otherwise, I will not make a deal.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치며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대목에서 나온 거라 실제 협상이 재개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개방되고 공정한 무역과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홍콩의 자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폐막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에 미국에서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정상들을 초대하고 싶다며 특유의 사업가 기질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내내 북한을 두둔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특히 철도로 북한에 가는 방법을 언급하며 많은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평가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해 답변하다가 불쑥 북한도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지리적인 이점을 강조하며 항공편 외에 철로로 북한을 통과해가는 방법을 상기시켰습니다. They want to go through, so railroads and everything else. So many things want to happen there. I think that North Korea has tremendous economic potential, and I think that Kim Jong-un sees that.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치켜세웠습니다. Under his leadership, North Korea has great potential, and I don't think North Korea wants to blow it because if they blow it, it won't be good. 북미 실무 협상 재개는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의 합의 사항이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철도 구축 사업까지 암시하며. 국제무대에서도 거듭 유화 메시지를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에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도봉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있던 40대 남성도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찬범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술집 입구에 출입금지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이곳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0대 남성도 현장에서 복부를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차차 오고 아무것도 고차차 오고 많이 있으니까 엄청 어떻게 해줄 만한 것도 보고 이러잖아요.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그제 저녁 함께 술집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끊긴 이들을 술집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노포 나들목 근처에서 31살 정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정 씨가 차량에 끼이는 등 3명이 다쳤습니다. 화물차에 실려있던 공구가 쏟아지면서 뒤따라오던 차량 두 대도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쯘 전남 해남 송호 해수욕장 근처 해상에서 고무보트 14척에 나눠 탄 중학생과 인솔교사 141명이 표류하다가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과 교사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젓는 해상 체험 활동을 하다가 강풍에 떠밀려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가수 승리와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내일과 모레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양 전 대표를 상습 도박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승리와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조달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여성 관광객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남성은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인 여성은 SNS를 통해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현 기자입니다. 여성 무리를 뒤따르는 한 남성이 거친 욕설을 쏟아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200m가량을 뒤쫓더니 갑자기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립니다. 경찰은 영상 속 30대 한국인 남성을 조사하루 만인 그제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흘 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영상이 조작됐고 자신은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그 좀 조작된 거고요. 네. 저 폭행 한 적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근처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영상 조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일본인 여성은 가해 남성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이 남성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은 한국어를 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느냐. 일부러 왜 여자가 남자에게 싸움을 걸까라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폭행죄와 함께 모욕죄도 적용해 2차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리 산업의 대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극일 펀드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동해영토 수호훈련에 이어서 청와대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맞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혹시 투자하시려는 자금은 어느 정도인지? 예, 5천만 원 할까? 5천만 원 하실 예정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 모두 처음이라고 한 문 대통령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다. 목적이 좋으니 손실도 감수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국민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주시고 나아가서는 제2, 제3의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펀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을 앞두고 일본의 입장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만큼 그 길에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독도 방어훈련은 전적으로 주권사항이란 걸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이율 배반적인 태도와 부당한 처사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일 것이라고. 이낙연 총리는 그럼에도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 회복되면 협정 종료를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의 사건 축소와 은폐, 제조 과정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앞서 특조위는 최태원 SK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기업인과 관료 8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비가 세차게 쏟아진 곳이 있는데요. 전남과 제주 일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제주 추자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와 강원은 아침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충청 남부는 낮까지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의 많은 곳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남해안에 많게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나 모레까지 제주공항이나 남해안에 인접한 공항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니까요. 항공기 이용객분들은 계속해서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로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부산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 이후로는 다시 전국이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모닝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합의를 원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조만간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는 홍콩의 자치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철로로 북한을 통과하는 방법까지 거론하면서 협상 재개를 간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극일 펀드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최고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릴 걸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여야 3당이 어제 합의를 했는데 막판 민주당 지도부의 반발로 확정 짓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청문회 증인 신청 문제를 비롯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에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늘 아침 회의를 열고 어제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지 말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남정민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말 하루만 열자는 민주당과 다뤄야 할 의혹이 많아 사흘은 열어야 한다는 한국당. 내내 간극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어제 오후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회동에서 극적으로 골파구를 찾았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겁니다. 조 후보자 측도 청문회 일정을 잡아줘 감사하다며 즉각 입장을 내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시간도 채 안 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이 9월 2일인데 3일까지 청문회가 잡힌 게 문제란 겁니다. 최종 결정은 오늘 아침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제가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설정하고 있는 원칙이 있었던 거니까 제가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지 좀 고통스럽네요. 한국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합의 번복 결정을 내릴 경우 조국 후보자 청문 전국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신문은 교육 당국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땜질식 처방만 해왔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가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지난 2010년까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논문 등재, 교회 경시대회 등을 모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자 교회 상과 발명 특허, 논문 등재 등이 서서히 금지되다가 올해부터는 소논문 활동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사교육이 대입 스펙을 개발해 부유층이 한번 활용을 하고 중산층 이하에 전파될 때쯤에야 교육부가 막는 행태, 이게 반복된 겁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정보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펼쳐져 왔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수능 시험 위주의 정시 전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짬짬이 인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입을 염두에 두고 부모의 인맥을 활용해 인턴 경력을 쌓거나 논문에 이름을 올리는 행태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취업 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방학 때 로펌이나 증권사의 지인 소개를 통해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또 쌓는 이른바 스펙 품앗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지인 부탁에 죄의식 없이 반칙을 저질러 왔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대기업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계획이 없다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 취업 포털 조사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가운데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이 34.2%로 나타났습니다.
신입 공채를 진행한다고 답한 기업은 45.6%, 아직 채용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는 기업도 20.2%였습니다. 채용 규모는 모두 3만 841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채용 규모보다 3.8% 감소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겠다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10대 기업은 대체로 지난해 수준의 채용을 추진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판매가 추진된다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 때 담배 판매를 제외한 바 있습니다. 담배를 팔면 입국장 혼잡도가 높아지고 판매 가격이 70%가 세금인 담배가 면세 상태로 대량 유입되면 국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의 한 달 매출이 50억 원도 안 될 정도로 예상보다 실적이 나쁘자 면세 사업자들이 담배 판매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오전 제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선거제 개편안을 지난 총선 득표율에 적용해 계산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실제로는 123석을 얻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07석으로 16석 줄어들었고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109석으로 13석 줄었습니다. 반면 실제론 38석을 얻은 국민의당은 60석으로 22석 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서울 호텔들이 중국 투숙객들의 카드 사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신용카드 명의자의 동의하에 업소가 대신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걸 키인 결제라고 하는데요.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 회사는 이걸 비정상 거래로 봅니다. 일부 중국인 관광객이 이 점을 악용해서 투숙하기 전에 호텔에 신용카드 번호를 미리 알려줘서 결제를 진행한 뒤 호텔에 투숙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후 카드 회사에 분실된 카드로 결제됐다고 이의 신청을 한다는데요. 그러면 키인 결제를 정상 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카드사 규정에 따라 호텔 결제 자체가 취소돼 버립니다. 이런 수법으로 숙박비를 떼먹는 투숙객들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피해를 본 호텔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호텔들은 선결제를 아예 금지하는 등의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끝으로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인터넷 기업이 벌어가는 돈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 세 부과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24일 글로벌 IT 기업들에 내년부터 디지털 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을 겨냥한 건데 이들이 프랑스에는 업무 지원 부서만 두고 실제로 돈을 버는 사업부의 본사는 법인세율이 낮은 외국에 두는 식으로 매출을 빼돌려 고지고대로 세금을 내는 자국 기업들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영국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도 디지털 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모닝클릭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무리하게 끼어들고 가로막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모닝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난폭운전 집중단속입니다. 최근에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운전자가 속칭 칼치기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서 논란이 됐죠. 이런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상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난폭운전 처리 건수는 5,255건, 보복운전 건수는 3,0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난폭운전은 51%, 보복운전은 16.2%나 증가한 건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어제부터 2주 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9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복 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인데요.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암행 순찰차와 드론까지 동원할 계획입니다. 모닝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대형 악어와 골퍼입니다.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골프장인데요. 태연하게 기어가는 이 생명체, 몸길이 2m가 넘는 대형 악어입니다. 골프를 치러 온 이 남성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세를 잡더니 그대로 샷을 날립니다. 코앞에 악어를 보고도 어쩜 이렇게 침착할 수 있죠. 쿨하기는 악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배가 부른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제갈 길을 갑니다. 이 남성은 현지 프로 웨이크보드 선수인 스틸 레퍼트인데요. 그가 2m가 넘는 악어를 무시할 만큼 급했던 이유, 바로 내기 골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내기 골프에서 지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며 그래서 바로 샷을 날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클릭이었습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잠시 다녔습니다. 이 두 학기 동안 겨우 3학점만 수강했는데도 이 두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또 해당 장학금을 신청했다는 사람도 이 추천했다는 사람도 없어서 유령 장학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작 3학점만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에게 한 학기에 401만 원씩 모두 802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성적 우수자도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받았을까? 장학재단 측에 따르면 일단 대학이 추천한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당대 장학과로 추천을 위해서 추천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에 나선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누구도 추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전공 담당 교수들과 당시 학과장 모두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조 씨를 추천한 적이 없는데도 장학금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천만 원 넘게 장학재단에 기부한 사람이 조 씨의 장학생 선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남습니다. 하지만 장학재단 측은 이마저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도 없고 직원도 없고 해서 잘 모르는 기록이라는 건 남아있잖아요. 기록이 이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보존기간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남들은 한 번도 받기 어려운 장학금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사실 확인에 나선 대학이나 재단 모두 지급 경위를 설명하지 못해 유령 장학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성우입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이 동네 중고등학생 11명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경찰이 가해 청소년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의원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입니다. 강원지방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A 양은 남학생들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상습적인 성폭행이 이루어졌고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가해자만 무려 11명에 이릅니다.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은 인근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지역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력 대책위원회가 양 쪽에서 열렸고요. 나온 초등학교 피해자 입장으로 열리게 됐고 거기에 연루됐던 아이들이 고두로 이제 막 이야기가 왔을 거 아닙니까? 이 같은 피해 사실은 해당 학교 측이 A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상담을 하던 중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11명이 성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4명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은 피해자 A양을 이 같은 아파트로 유인한 후 수차례 성폭행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 가해자들은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많이 어리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렸어요. 현재 A 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가해자인 전두환, 노태우 씨는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지난 39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태우 씨 아들 재헌 씨가 광주 5.18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사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두 손에 국화를 든 한 남성. 비석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가해자 중 한 명인 노태우 씨의 아들 재현 씨입니다. 노 씨가 지난 23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의 직계 가족이 광주를 찾아 영령들에 사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전 9시쯤 자신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낸 노 씨는 2시간 뒤 찾아와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노 씨 일행은 사죄하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과의 의미를 담은 거고 피해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합니다. 올해 87살인 노태우 씨는 2002년 전립선암 수술 후 특별한 외부 활동 없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노래로 전 세계를 휩쓰는 현상은 학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전문가 학자들이 BTS 현상을 연구하는 포럼까지 열렸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BTS 포럼에 참석한 학자들의 연구 분야는 미디어 사회학, 문학, 철학, 미술, 대중문화, 마케팅까지 다양합니다. 영국 킹스턴 대학의 콜렛 발메인 교수는 방탄소년단이 이른바 사내 아이 감수성으로 서구의 새로운 남성성을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힘으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남성성과 차별된다는 해석입니다. Alternatives. What would a masculinity be like if it wasn't trapped by the way we think men should be? Emotional, vulnerable. They display those to fans.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스타와 팬이 함께 성장하는 팬 문화. 팬들의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주목받았습니다. 외국인 팬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지식을 동원해 BTS 봄날의 뮤직비디오와 세월호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I felt the need to share with ARMY because I saw that even Korean didn't know about all the symbol and the meaning behind Spring Day. 저 숨어 있는 걸 끄집어내고 다 연결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팬들의 영상을 보고 아 그랬구나. 그 예전의 예술과 아주 급진적으로 달라지는 어떤 BTS 현상에 대한 관심은 내년 1월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네, 권혜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홍 기자, 어제 우리 주식시장 환율 굉장히 요동을 치는 것 같던데 특히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도 많이 빠졌고 중요한 코스피 지수도 1910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뭐 코스닥 지수도 얘기한 대로 4% 넘게 빠졌고요.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죠. 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한 달 전에 코스피 지수가 2060대였습니다. 네. 그것도 이미 많이 빠진 거라서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우리 주식이 유달리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던 중이었는데 한 달 만에 1900대 초반까지 빠져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에 벌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주식이지만 환율.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해온 1달러당 1100원대 중반을 벗어난 데다가 자꾸만 우리 돈에 비해서 달러가 더 비싸지려고 하는 상황을 맞고 있죠. 네, 뭐 한일 관계라든가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네. 우리 증시가 워낙 이 해외 뉴스에 많이 출렁출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편이죠. 일단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저만큼 빠진 거는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이 또 격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요즘 세계 경제, 증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고받는 말들, 서로 경제적으로 압박하겠다고 꺼내놓는 조치들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말에 뉴욕 증시도 급락했던 거고요. 이번 주가 시작되면서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제보다는 선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떨어지는 폭이 어제보다 크게 제한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보다 물러서는 것 같은 중국이랑 대화를 해보겠다는 식의 말을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긴장을 좀 푸는 것처럼 올랐고요. 그 분위기가 오늘 우리한테도 전달될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밀고 당기기, 이른바 밀당을 계속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너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게 심한 편입니다. 네. 중국 경제랑 워낙 긴밀하게 연동이 돼 있고 수출이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이후로 세계 주요 나라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온 편이고요. 이 얘기는 미중 무역 전쟁이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전에는 어떤 날은 분위기가 좋아도 다른 날은 또 반전될 거기 때문에 쉽게 안심할 수 없는 날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날들이 당분간은 좀 힘들다는 겁니다. 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기가 좀 한동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요즘엔 미국 경기도 안 좋아진다, 뭐 좋다던 미국 경기도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에서도 지금 세계에서 미국이 혼자 좋다, 나 홀로 호황이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요. 네. 그나마 미국이라도 호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한테도 나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좀 부럽고 얄밉긴 하지만요. 미국 시장이라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야 우리한테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회사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바라본 미국의 경기 전망이 10년 만에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나쁜 수준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신뢰성이 높은 지표 중에 하나라서요. 미국마저도 경기 둔화의 흐름을 타게 되면 이제는 세계 침체다. 이런 불안감이 요즘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우리는 일본과의 갈등 같은 우리만의 불안 요인들이 추가로 있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여러 불안 요인들이 좀 첩첩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기란 사이클을 타는 거지만요. 우리가 어려운 사이클에 놓이더라도 타격을 덜 받는 데가 분명히 있고 더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격을 덜 받고 경기 부진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수출 비중이 클 수밖에 없으면서 특히 몇 가지 품목에 크게 기대고 있는 우리 경제는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해야 할까? 정말 열심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결국 우리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가 체질적으로 튼튼해야 투자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 바로 이 손발을 자유자재로 훨씬 더 섬세하게 쓴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지금 뭘로 불을 끈 거죠? 발차기 한 번에 소등 끝! 굴러가는 볼링 공보다 더 빠른 물구나무 회전 동작을 선보이기도 하고요. 발 밑에 농구공을 깔고 두 손으로 또 농구공을 튀기는 묘기까지 정말 모두 조작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기한데요. 팔의 힘만으로 온몸을 지탱하는 핸드스탠드 고개부터 팔과 손가락만으로 현란한 댄스를 펼치는 핑거 터팅 등 손과 발을 이용해 놀라운 재주를 쏟아내는 지구촌 달인들의 모습입니다. 몸의 모든 부위는 정신이 제어하는 것. 하루 이틀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네요. 해변을 돌며 뭔가를 찾아다니는 여성. 뭐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여성은 해변의 쓰레기를 수거해 예술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제주꾼입니다. 플라스틱 조각, 비닐봉지, 타이어, 음료수 깡통. 미국의 해변을 아프게 하는 주범들로 망태기를 가득 채우고 돌아와 곱게 채색하고 조형물 틀로 삼으며
독특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자 활용하는 재료는 많아지고 작품 또한 무궁무진하게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이걸 좋아해야 하나요? 슬퍼해야 하나요? 어쨌든 해변 환경도 지키고 창작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소탕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훌륭한 일석이조는 또 없겠죠? 옛부터 면은 장수를 상징한다고 해서 되도록 끊지 않고 먹는 게 좋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면만큼은 절대 못 그럴 듯 싶습니다. 요즘도 기계 말고 이렇게 손으로 면을 뽑는 데가 있네요. 영양 만점 달걀을 듬뿍 넣은 반죽을 일정한 손의 압력으로 만지며 쫄깃쫄깃 특유의 탄성이 생기도록 애쓰는 중입니다. 아니 언제까지 주무르기만 할 생각일까요? 보통 이쯤 하면 반죽을 탁탁 접어서 길이를 맞추고 굵기를 정리하는 게 순서일 텐데 이 남자는 그저 하염없이 면을 길게 늘리기만 합니다. 쭉쭉 뽑아내는 게 고무줄이 따로 없죠. 일본 출신 요리사인데요. 세계 기록을 세우려고 도전을 펼친 거라고 합니다. 끊어지면 무효. 다행히 183m 이상 면을 뽑아 기록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요리사인지 기인인지 어쨌든 이 남자가 만든 면은 한 줄만 먹어도 배가 차긴 하겠네요. 이제 정말 날마다 여름이 성큼성큼 가는 게 느껴지죠. 제일 아쉬워할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아칸소주의 스포츠 선수들인데요. 점프대를 직접 만들어 자전거를 타고 코스로 뛰어들며 풍덩. 남은 더위 한 자락마저 깨끗하게 날려보내는 이색 다이빙 현장입니다. 웬만한 놀이공원보다 낫다 싶죠. 내년에는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도해볼 거라고 하니까 벌써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가 가족 회사를 차리려 한다는 소속사의 폭로를 반박했습니다. 앞서 홍진영 씨는 10년간 함께해온 소속사와 신뢰가 깨졌다며 전속 계약 분쟁을 겪고 있다고 알렸었죠. 그 뒤에 소속사는 홍진영 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홍 씨가 가족들과 회사를 차리려 한다며 자신이 없으면 회사가 굶어 죽게 되니 일감을 얻어오면 수익을 분배해주겠다는 통보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홍진영 씨 역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족 소속사를 차리기 위해 계약 해지에 나선 것처럼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익 분배에 대해서도 원한다면 최소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밝혔고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 매덕스가 어제 연세대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흰색 모자와 회색 티셔츠에 편안한 차림으로 참석한 매덕스는 옆자리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어 보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4일 출국해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한 안젤리나 졸리는 최근 디즈니 팬 행사 인터뷰에서 아들을 언급했습니다. 아들을 한국에 두고 오는 날 공항에서 펑펑 울었다는데요. 매덕스는 준비가 돼 있고 똑똑하다며 자랑스러워했고 아들의 대학 입학이 무척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세대는 훌륭한 학교라며 매덕스의 한국 룸메이트 이름까지 소개하는 등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개봉하는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이 역대 한국 멜로 영화 최고 사전 예매량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오후 사전 예매량 5만 장을 넘어서며 압도적인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 멜로 영화 최고 흥행작이자 개봉 전날 예매량 18,000장을 넘겼던 송중기, 박보영 씨 주연의 영화 늑대소년 기록을 뛰어넘은 겁니다.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엇갈리고 마주치길 반복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유열의 음악 앨범은 김고은, 정혜인 씨의 완벽한 호흡과 아날로그 스타일의 애틋한 감성, 그리고 섬세한 연출까지 더해지며 8월 최고의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수 헨리 씨가 영화 안녕 베일리를 통해 할리우드 영화에 도전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할리우드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 맡은 동양인들 많이
없다는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펠리 씨가 어제 영화 안녕 베일리 언론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환생만 다섯 번째인 개 베일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펠리 씨는 가족적인 영화라며 사랑스럽고 따뜻한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 베일리는 헨리 씨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스튜디오에서 출연 요청이 와서 놀랐다며 남다른 감회를 전했는데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동양인이 없었다며 어깨가 무거워져 열심히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드벨벳이 주요 음반 차트를 장악했습니다. 지난 20일 미니 앨범 더 리브 페스티벌 데이 2를 발표한 레드벨벳은 이번 앨범으로 한터 차트 등에서 주간 음반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해외에서도 인기입니다.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 38개 지역 정상에 올랐습니다. 타이틀곡 음파음파 역시 국내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는 건 물론 중국 QQ뮤직 한국음악 뮤직비디오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대수술을 받았던 가수 이승철 씨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엽니다. 더 라이브란 주제로 오는 10월 5일 일산에서 첫 무대에 오르는데요. 음악 공연의 감독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담았고 천안과 전주, 의정부 등 총 12개 도시를 돌며 팬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이승철 씨의 이번 콘서트는 지난해 10월 성대수술을 받은 뒤 1년 만입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대수술로 몇 달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무대와 노래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출근길 현재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한 비구름이 집중된 전남 완도와 제주 추자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와 강원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나 제주의 많은 곳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의 많게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공항과 남해안 인접공항에서는 강한 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로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목요일 비가 그친 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여야 3당이 어제 잠정 합의했습니다. 왜 잠정이냐면 당초 법사위 간사들이 협의한 내용을 막판에 민주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최종 결정에 나섭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말 하루만 열자는 민주당과 다뤄야 할 의혹이 많아 사흘은 열어야 한다는 한국당. 내내 간극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어제 오후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회동에서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겁니다. 조 후보자 측도 청문회 일정을 잡아줘 감사하다며 즉각 입장을 내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시간도 채 안 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이 9월 2일인데 3일까지 청문회가 잡힌 게 문제란 겁니다. 최종 결정은 오늘 아침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제가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설정하고 있는 원칙이 있었던 거니까 제가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지 좀 고통스럽네요. 한국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합의 번복 결정을 내릴 경우 조국 후보자 청문 전국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어제는 성적이 좋지 않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 여섯 학기 연속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해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건 지난 2015년입니다.
입학하자마자 첫 학기에 유급됐지만 그 다음 학기부터 내리 3년 동안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지도교수이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의 개인 장학재단을 통해서입니다. 부산대가 문제없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5년 조씨 입학에 맞춰 성적이 안 좋아도 외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2013년에 만들어졌고 2013년과 2014년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성적 미달 예외 조항은 조국 후보의 딸이라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조 씨에게 적용된 겁니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준 노 원장의 입장만 소개했습니다. 유급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학을 격려하기 위하여 1학년 때부터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부산대 측은 학생들이 요구한다면 입학 과정 등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후보자에 따른 고려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기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잠시 다녔습니다. 두 학기 동안 겨우 3학점만 수강했는데도 두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또 해당 장학금은 신청을 했다는 사람도 추천했다는 사람도 없어서 유령 장학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작 3학점만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에게 한 학기에 401만 원씩 모두 802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성적 우수자도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받았을까? 장학재단 측에 따르면 일단 대학이 추천한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당대 장학과로 추천을 위해서 여기서 추천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에 나선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누구도 추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전공 담당 교수들과 당시 학과장 모두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조 씨를 추천한 적이 없는데도 장학금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천만 원 넘게 장학재단에 기부한 사람이 조 씨의 장학생 선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남습니다. 하지만 장학재단 측은 이마저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도 없고 직원도 없고 해서 잘 모르는 기록이라는 건 남아있잖아요. 기록이 이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보존기간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남들은 한 번도 받기 어려운 장학금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사실 확인에 나선 대학이나 재단 모두 지급 경위를 설명하지 못해 유령 장학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성우입니다. 네, 이렇게 딸의 장학금과 입시 과정을 둘러싼 의혹들로 이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내일 2차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사퇴하라! 동사당 사퇴하라! 지금당 사퇴하라! 지난 23일 자신의 딸이 졸업한 고려대는 물론 모교인 서울대에서까지 일부 학생과 동문 주도로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지자 조국 후보자는 청년들 마음에 상처를 줘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울대 총학생회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놓고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목소리가 학생들의 보수와 우경화 때문이 아니라 허탈감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후한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내일 2차 촛불 집회도 직접 주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분노하는 거는 저희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사실 훼손됐다. 집회를 하자라는 것 자체는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조 후보자 딸의 의전원 장학금 특혜 의혹을 두고 부산대 일부 학생들은 내일 촛불 집회를 예고했고 부산대 총학생회는 대응 방안을 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모든 걸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조 후보자는 대신 어제 개혁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언급하면서 법무장관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신 점 다시 한번 송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딸의 부정 입학 의혹 등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성 기사 등을 자신의 SNS에 연일 올리는 데 대해선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의 자진사퇴 요구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론에 대해선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반박했습니다.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지금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담긴 2차 정책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법제화와 재산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되는 재산비례 벌금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기존에 이미 논의됐거나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여론전환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고소고발은 지금까지 11건 접수됐는데 대부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청문회 뒤 여론 추이를 보면서 수사 착수 시기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판을 깰 듯했던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분위기입니다.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전화를 걸어와 합의를 원했다며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적이라고 표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만에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I think President Xi is a great leader who happens to be a brilliant man and he can't lose 3 million jobs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태도 돌변의 배경에는 무역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는 중국 측의 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을 정말로 원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라며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을 수용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위협도 잊지 않았습니다. Only if it's a fair deal and a good deal for the United States. Otherwise, I will not make a deal.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치며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대목에서 나온 거라 실제 협상이 재개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개방되고 공정한 무역과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홍콩의 자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폐막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에 미국에서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별장이 있는 마이애미로 초대하고 싶다며 또다시 사업가 기질을 내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내내 북한을 두둔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특히 철도로 북한에 가는 방법을 언급하며 많은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평가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해 답변하다가 불쑥 북한도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지리적인 이점을 강조하며 항공편 외에 철로로 북한을 통과해가는 방법을 상기시켰습니다. They want to go through, so railroads and everything else, so many things want to happen there. I think that North Korea has tremendous economic potential, and I think that Kim Jong-un sees that.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치켜세웠습니다. Under his leadership, North Korea has great potential, and I don't think North Korea wants to blow it because if they blow it, it won't be good. 북미 실무 협상 재개는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의 합의 사항이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철도 구축 사업까지 암시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거듭 유화 메시지를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외교부는 반중국 시위가 격화하는 홍콩에 1단계 여행 경보인 여행 유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홍콩 전역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의 강도가 높아져서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고 발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홍콩에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홍콩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도봉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있던 40대 남성도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찬범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술집 입구에 출입금지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이곳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0대 남성도 현장에서 복부를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 오고 가도 또 차 오고 많이 생겼다면 어떻게 된다고 보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그제 저녁 함께 술집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끊긴 이들을 술집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노포 나들목 근처에서 31살 정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정 씨가 차량에 끼이는 등 3명이 다쳤습니다. 화물차에 실려있던 공구가 쏟아지면서 뒤따라오던 차량 2대도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전남 해남 송호 해수욕장 근처 해상에서 고무보트 14척에 나눠 탄 중학생과 인솔교사 141명이 표류하다가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과 교사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젓는 해상 체험 활동을 하다가 강풍에 떠밀려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여성 관광객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남성은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인 여성은 SNS를 통해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덕현 기자입니다. 여성 무리를 뒤따르는 한 남성이 거친 욕설을 쏟아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200m가량을 뒤쫓더니 갑자기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립니다. 경찰은 영상 속 30대 한국인 남성을 조사 하루 만인 그제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흘 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영상이 조작됐고 자신은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 좀 조작된 거고요. 네. 저 폭행 한 적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근처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영상 조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일본인 여성은 가해 남성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이 남성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은 한국어를 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느냐. 일부러 왜 여자가 남자에게 싸움을 걸까라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폭행죄와 함께 모욕죄도 적용해 2차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가해자인 전두환, 노태우 씨는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지난 39년 동안 단 한 번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태우 씨 아들 재헌 씨가 광주 5.18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사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두 손에 국화를 든 한 남성. 비석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가해자 중 한 명인 노태우 씨의 아들 재현 씨입니다. 노 씨가 지난 23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의 직계 가족이 광주를 찾아 영령들에 사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전 9시쯤 자신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낸 노 씨는 2시간 뒤 찾아와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노 씨 일행은 사죄하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과의 의미를 담은 거고 피해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한. 올해 87살인 노태우 씨는 2002년 전립선암 수술로 특별한 외부 활동 없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가수 승리와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내일과 모레 각각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양 전 대표를 상습 도박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리와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하고 환지기 수법으로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조달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후년부터 전월세 같은 임대차 거래도 이 매매 거래처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에 대한 과세도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형환 기자입니다. 전월세를 사는 경우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들 가운데는 복잡한 절차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집주인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를 막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월세 현황이 파악된 주택은 전체 임대주택의 22%에 불과합니다. 전월세 거래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의사를 수차례 밝히는 등 정부도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해온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소득도 노출돼 본격적인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늘어난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면 그 부담이 세입자한테 돌아올 수밖에요. 월세를 또 올려야 되잖아요. 관련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네, 고현진의 뉴스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내년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개최되는 도쿄 패럴림픽의 메달 모양이 우길기를 닮았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제 패럴림픽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쿄 패럴림픽의 공식 메달 디자인을 공개했는데요. 네. 메달 중심에는 패럴림픽 공식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로고 아래로는 방사형의 직선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직선 사이사이에는 꽃과 나무, 바위 등을 상징하는 무늬들을 새겼는데요. 위원회 측은 일본 전통 부채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라며 여러 부채살이 하나로 모이는 것은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선수들이 하나로 모인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을 했지만 메달을 본 누리꾼들은 우길기와 너무 닮았다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메달에 새겨진 가운데 원을 아래로 옮기면 우길기와 더 비슷하다며 디자인의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 홍보 전문가로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역시 일본이 최근 외무성과 방위성 등 홈페이지 홍보 게시판을 통해서 우길기의 정당성을 홍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부채살 사이에 여러 무늬를 새겨서 비판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뭐 이런 오해받기 싫어서라도 일부러라도 저런 문양을 피할 것 같은데 이해를 잘 안 되네요. 네.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골프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석 대를 돌로 긁은 50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단지 일본 차라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 주차된 일본산 차량 석 대가 파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네. 누군가 운전석 쪽 문을 돌로 긁어서 훼손한 것인데요. 피해 차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골프를 치러 온 50대 의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해 차주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골프를 치려고 골프장에 들어가는데 일본산 차량이 주차돼 있어서 돌로 긁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뇌물손괴 혐의로 이 50대 의사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국내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산 차량이 표적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인천 남동구 한 상가에서 지역 상인들이 일본산 차량을 쇠파이프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과도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과도한 행동이 한국에 대한 일본 여론을 악화시켜서 한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일 관계를 떠나서 이런 행동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동 성상품화로 논란이 됐었던 광고가 있었죠. 아이스크림 업체 배스킨라빈스의 광고를 송출한 7개 채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배스킨라빈스 광고를 내보낸 7개 채널의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린이와 청소년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 방송 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배스킨라빈스가 지난 6월 공개한 광고에는 진한 화장을 하고 민소매 드레스를 입은 여자 어린이 모델이 등장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을 클로즈업하는 등의 영상이 공개된 직후 아동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업체는 하루 만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TV 광고도 중단했었는데요. 방심위는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이용해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광고 업계와 방송사들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리 산업의 대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극일 펀드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군사 정보보호 협정 종료와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 이어서 청와대의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맞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혹시 투자하시려는 자금은 어느 정도인지? 예, 5천만 원 할까? 5천만 원 하실 예정. 주식이나 펀드 투자 모두 처음이라고 한 문 대통령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다. 목적이 좋으니 손실도 감수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국민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주시고 나아가서는 제2, 제3의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펀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을 앞두고 일본의 입장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만큼 그 길에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독도 방어훈련은 전적으로 주권사항이란 걸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이율 배반적인 태도와 부당한 처사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일 것이라고. 이낙연 총리는 그럼에도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 회복되면 협정 종료를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주택 물량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미 일부 지방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역전세 현상이 이 추세라면 수도권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기신 도시 검단이 포함된 인천 서구는 지난 6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2,600가구가 넘습니다. 6개월 새 8배나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추가 공급 정책을 내놓자 공급 과잉을 우려해 새 아파트 구입을 꺼리는 겁니다. 다 미분양인데 지금 굳이 분양 받을 필요 있나? 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런 미분양이 올해 5월 18,000호에서 내년엔 3만 호로 늘어날 걸로 봤습니다. 2015년부터 3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실제 수요보다 매년 30만 호 정도 많았는데 3년의 시차를 두고 미분양 증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올해 연말쯤 지방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전세난도 경고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떨어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거란 겁니다. KDI는 이런 부작용이 단기간 공급 확대 중심의 주택 정책 때문인 걸로 봤습니다.
주택 보급률도 이미 100%가 넘었고 아파트만 해도 5천에서 6천 호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기적인 주택 공급 급증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개발을 통해 새 집을 대거 늘리기보단 집의 내구 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중장기 수급을 조절하고 임대주택을 늘려 매매 수요를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노래로 전 세계를 휩쓰는 현상은 학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전문가와 학자들이 BTS 현상을 연구하는 포럼까지 열렸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BTS 포럼에 참석한 학자들의 연구 분야는 미디어 사회학, 문학, 철학, 미술, 대중문화, 마케팅까지 다양합니다. 영국 킹스턴 대학의 콜렛 발메인 교수는 방탄소년단이 이른바 사내 아이 감수성으로 서구의 새로운 남성성을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힘으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남성성과 차별된다는 해석입니다. What would a masculinity be like if it wasn't trapped by the way we think men should be? Emotional, vulnerable. They display those to fans.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스타와 팬이 함께 성장하는 팬 문화. 팬들의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주목받았습니다. 외국인 팬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지식을 동원해 BTS 봄날의 뮤직비디오와 세월 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I felt the need to share with ARMY because I saw that even Korean didn't know about all the symbol and the meaning behind Spring Day. 저 숨어 있는 걸 끄집어내고 다 연결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팬들의 영상을 보고 아 그랬구나. 그 예전의 예술과 아주 급진적으로 달라지는 어떤 BTS 현상에 대한 관심은 내년 1월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나설 축구 대표팀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중국에서 맹활약 중인 장신 공격수 김신욱 선수가 벤투호에 처음 발탁됐고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 이강인 선수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하성용 기자입니다. 김신욱은 벤투호 출범 이후 절정의 골 감각을 선보이면서도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까지 K리그 득점 선두를 달렸지만 벤투 감독은 후방 빌드업을 강조하는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외면했습니다. 김신욱은 지난 7월 중국 이적 후 7경기에서 8골 도움 4개로 결정력을 더욱 높이자 벤투 감독은 결국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김신욱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Características diferentes. Quer o jogador à equipa, quer a equipa um pouco as características do os jogadores que melhor para alcançarmos os melhores resultados. 벤투 감독이 투톱 카드를 예고한 가운데 김신욱은 황의조, 이정혁과 주전 경쟁을 벌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차지한 18살 이강인도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로 부름을 받아 A매치 데뷔를 노립니다. Uma nova posição, se entendermos de estar numa nova posição. 에이스 손흥민 등 유럽파는 8명이 포함됐고 11골로 K리그 국내 선수 득점 1위인 김보경도 합류했습니다. 벤투호는 다음 달 5일 조지아와 평가전을 치른 뒤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시아 예선 첫 경기를 갖습니다. SBS 하성민입니다. 류현진 투수의 등판 횟수가 남은 정규 시즌 동안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트 시즌을 대비한 체력 안배 때문인데 사이영상 도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LA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의 다음 등판이 오는 30일 애리조나 원정 경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5인 선발 로테이션 순서대로라면 29일 샌디에이고전에 나설 차례인데 불펜에 가 있던 신인 더스틴 메이를 오늘 선발로 투입하면서 기존 선발 투수들에게 하루씩 더 휴식을 준 겁니다. 다저스는 당분간 6인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해 주축 선발 투수들의 체력 소모를 막을 예정입니다. 또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과 대화를 통해 향후 등판 횟수를 줄이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구 우승을 사실상 확정했고 내셔널리그 전체 승률 1위도 유력한 다저스는 31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
선발 투수들이 포스트 시즌 때 최고의 구위를 보이도록 지금부터 체력 안배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류현진은 남은 정규 시즌 동안 4번 혹은 5번 정도만 더 등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지 않은 기회에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올려야 사이영상 수상 가능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오늘부터 빅매치가 열립니다. 가을 잔챙 마지막 티켓을 놓고 치열한 5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5위 NC와 한 경기 차 6위 KT가 창원에서 운명의 2연전을 펼칩니다. NC 양의지와 박민우, KT 강백호와 루아스 등 두 팀의 타격왕 후보들의 맞대결도 승부에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골든글러브 수상자인 보스턴 중견수 제키 브레이들리의 멋진 수비 장면 끝으로 준비했습니다. 담장을 발로 찍고 올라가 홈런성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네, 밤사이 주무시다가 빗소리에 놀란 분들 많으시죠? 지금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한 비구름이 집중된 전남 진도와 완도, 제주 추자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와 강원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의 많은 곳에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의 많게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나 모레까지 제주공항이나 남해안 인접공항에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부산 27도로 어제보다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목요일 비가 그친 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